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요, 그 울산,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하여튼 울산에 이게 기원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울산이랑 이 전에 원래 우시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핵심 중간에 있는 웅촌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 웅촌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예, 통도사고,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남창 이런 게 들어가고, 울산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장백 아파트 밑에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쪽으로 흐르는 물이 회화강 상류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쭉 내려가갖고 울산의 젖줄 회화댐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 물고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정부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 지목대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98.3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6.5평인데 2008년 6월 23일날 태어났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물이 있다고 했죠? 저쪽 옆쪽으로 해서 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네. 이쪽에 물이 흘러내려가고, 여기 텃밭이 있는 그 뒤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긴 텃밭은 따로 없고요. 땅 경계는 여러분들 위성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평수에 조금 옆쪽으로 달아낸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 옆에가 바로 도로가예요, 여러분들. 바로 도로가인데, 아, 이래갖고 바로 우회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딱 올라가고 저렇게 바뀌었죠. 딱 바뀌면 이렇게 싹 올라가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다 보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로 가면 회화댐으로 쭉 가는 길, 예, 청량, 남창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양산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집 보시죠. 집이 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붕 개량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좀 많이 달아냈어요, 처마처럼. 그러고 집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옆에 창고가 있고 야외 화장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마당 이렇게 되어 있고 올라오는 길도 세멘트 포장 잘 되어 있네요. 자, 옆쪽에 벽면이 있는데요. 이 벽면 쪽으로 이용해갖고 좀 써도 되겠다. 오, 빨간 돼지, 파란 돼지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사모님이 이런 거 잘 만드시나 보네. 와, 이거 귀엽디. 어, 황토로 해갖고 구운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옆에 창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창고. 보이시죠? 뒤에 창고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으로 돌아가지고 저도 입구에서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당에 당연히 차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공간도 넓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짜잔, 들어왔습니다. 좌우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 좌측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요래 갖고 이쪽 옆으로 가면 아까 창고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 복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 용도로 쓰시는 부분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 주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보이시죠? 표시나죠? 이렇게. 그 다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옷방으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또 옆쪽으로. 방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야외에도 나갈 수도 있게 문이 또 되어 있고,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 저쪽에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밖에서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여러 군데 내놓으셨네. 자,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이 그럼 여러분들 토탈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변기가 3개 앉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보이시죠? 자, 변기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밖에서 들어와서 화장실 쓸 수 있게 3개. 그러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네, 방도 널찍널찍하게 제법 쓸만한 방들이 제법 많이 있고, 공간 활용도는 방을 4개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고 부분도 따로 되어 있고, 바깥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예, 뭐 혹시 가족들이 와갖고 비가 오는데, 아유, 우리는 야외처럼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하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면은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연락 주시면은요, 더욱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